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36대 수시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리려고 하는데요. 36대는 2021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전체 모집 인원의 71.67%인 883명을 선발합니다. 전형 내 주요 전형은 교과적성 우수자, 학생부교과 우수자,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있죠. 두둥! 올해 마지막으로 시행하는 교과적성 우수자 전형을 주목해주세요. 적성고사로 불리는 교과적성 우수자 전형은 학생부 60%, 적성고사 40%로 선발하는데요. 적성고사는 국어와 수학 각 30문항씩 총 60문항을 1시간 동안 풀어야 해요. 1분에 한 문제 꼴이죠.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. 주관식이 아닌 객관식 사지선 다형으로 고교 수업과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열심히 준비한 학생은 누구나 풀 수 있는 수준이랍니다. 36대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기출문제 답안과 해설까지 모두 공개하고 있다는 거 아셨나요? 몰랐다면 지금이라도 알면 되죠? 등급 간 점수차가 적게는 6점에서 많게는 9점까지 벌어지지만 적성고사의 문항당 100점이 3에서 4점인 것을 감안하면 두세 문제 차이로 한 개 등급 이상을 만회할 수 있답니다. 내신 중위권 학생들이 서울과 수도권 주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. 다음으로 학생부 교과 우수자 전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. 예체능을 제외한 전 학과에서 학생부 100%를 반영하는데요. 아트앤디자인학과와 음악학과는 학생부 20%, 실기 80%, 생활체육학과는 학생부 60%, 실기 40%를 적용한답니다. 학생부는 1학년 1학기부터 3학년 1학기까지 성적을 학년별 차등 없이 반영하죠. 국어, 영어, 수학, 사회 또는 과학 중 3개 교과를 선택하면 되는데요.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. 국어, 영어, 수학, 사탐 또는 과탐 중 2개 영역 합이 6등급 이내여야 해요. 이외 학과들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. 아주 다행이죠? 아참! 그리고 모든 전형에서 교차 지원이 가능하답니다. 마지막으로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에요.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은 1단계 서류평가 성적 100%로 4배수를 선발하고 2단계에서 1단계 성적 60%와 면접 40%를 합산해 학생을 선발하는데요. 1단계 서류평가는 학교생활기록부에 적혀있는 교과와 비교과 등 세부사항과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전공 적합성, 인성 등을 총체적으로 평가한다고 해요. 면접은 지원자의 인성을 보는 시간이라 할 수 있죠. 그래서 긴장감에 실수를 하더라도 자연스러운 학생다움이 보이고 논리적으로 자기 의견을 밝히는 것이 중요한데요. 15분 전 질문지를 볼 수 있고 면접 시간은 1인당 8분이 주어집니다. 질문지에 대한 대답은 2-3분 정도 하고 추가 질문을 받는 것이 좋아요. 그리고 교복은 입고 오면 안 돼요? 교복을 입고 오면 이런 옷을 입고 면접장에 들어가야 해요. 면접 기출 문제는 36대 입학관리본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무엇보다 올해 36대는 지능정보 융합학부, 항공관광 외국어학부, 건축학과 4년제를 신설했답니다. 기존 경영정보학과와 IT융합공학과를 통합한 지능정보융합학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할 창의적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신설된 학부라 할 수 있죠. 또 36대는 중국어학과와 일본어학과를 통합해 항공관광 외국어학부를 신설하고 항공관광 분야 전문인재를 육성할 계획이랍니다. 그리고 건축학과는 기존 5년제와 별도로 4년제 과정이란 점 혼동하지 마세요. 제일 중요한 원서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랍니다. 적성고사는 10월 25일 실시할 예정이며 합격자 발표일은 수능 최저 미적용 11월 23일, 수능 최저 적용 12월 24일입니다. 크리스마스 선물처럼 딱 붙으면 좋겠죠? 이외에 자세한 내용은 모집 요강을 확인해주세요.